플레이드 보면은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자타공인, 예, 뭐 제가 생각하는 월드 베스트 기타리스트 탑10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걸 한다 그래서 아 조필성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지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사람들이 평가질이야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내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명 정도 됩니다. 제 기준으로만 뽑았을 때 10대 기타리스트 다 안 들어가요. 그 10명 안에 너무 좁아. 10대로 하기에는 정말 걸러낼 타선이 없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빼야 될 기타리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10대 기타리스트에서 이 사람 무조건 빼야 돼요. 아, 누굴까요? 아, 여러분 알아맞혀보세요. 지미 핸드릭스는 빼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10대 기타리스트, 뭐, 롤링스톤 선전, 선전했을 때 무조건 빠지지 않는 기타리스트 1순위가 지미 핸드릭스예요. 그러니까 지미 핸드릭스는 일단은 평가 자체 불가. 평가 불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 1순위. 그러니까 0순위예요. 0순위. 그러니까 순위에 넣는 것조차도 이거는 불경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교 자체가 없어. 자,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평가를 보면은 어떤 잡지라든지 평론가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막 랭킹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순위도 많이 매겨지고. 근데 기타리스트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미 핸드릭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뭐 기타의 신이다. 뭐 어쩐다. 그럴 게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기타리스트로서 봤을 때 제 1순위를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의 모든 기타리스트의 그냥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1순위도 아니고 0순위예요. 0순위. 일단 이 부분은 빼줘야 돼요. 그 전에도 기타라는 게 있었고 일렉기타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아 일렉기타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일렉기타가 이렇게 알려지는 거구나. 일렉기타가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일렉기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시작점. 오리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 여기에서 다 시작된다고 봐요. 물론 그 전에 뭐 다른 기타를 재즈 기타리스트 여러 유명한 훌륭한 기타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이만큼 많이 알려진 기타리스트는 보기 드물 정도로 엄청난 스타 기타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미 핸드릭스의 연주를 들으면은 가장 의아한 게 뭐냐? 화성적인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 플레이즈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즘의 기타리스트에 비해서는 뭔가 화성적으로 넝성하고 지금의 기타리스트에 비해서는 테크닉도 뭔가 태동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완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테크닉도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의 어떤 세련된 기타 톤의 어떤 장비들을 통해서 그런 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미 핸드릭스의 연주를 들으면은 그 모든 거를 초월한 연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화성적인 것도 분명히 이런데 이게 어울려요. 측근에 의하면 옛날에도 얼핏 들었는데 지미 핸드릭스 기타를 엄청나게 쳤답니다. 거의 목구자하고 싸고 외에는 기타를 맞췄대요. 그러니까 그 연습에서만 나오는 이론과 경험과 모든 거를 그냥 초월하는 플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지미 핸드릭스 연주를 들어보면은 이게 화성적으로 뭔가 완성도가 있네, 음악적으로 뭔가 뭐 파퓰러하네, 뭔가 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타 연주 자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도 그냥 그 맨정신으로 칠 수 없는 플레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칠 수 있는 플레이즈인가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쳤지? 이런 퀘스천이 붙는 플레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타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왜 이렇게 멋있지? 아, 이게 이렇게 됐나?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이런 게 나온다고? 이게 이해 안 가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미 핸드릭스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거는 불경해. 제껴놔. 그래서 일단은 10에서 0으로 빼요. 일단은 지미 핸드릭스는 10에서 빼고 여기서 제가 한 여러 명들 제가 생각하는 리스트를 몇 개 이제 열 몇 분들을 소개할 건데 여러분께서 이제 각자 여기서 뽑으면 돼. 제가 열 명 딱 정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한건 어떤 이제 그 시청자분의 댓글을 봤는데 기왕이 순위 매길 거면 이 사람한테 뭘 배우면 좋을까? 기왕 이 채널이 좀 약간 레슨 기타 강습 좀 많이 있으니까 뭘 배우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같이 코멘트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아 여기에서는 뭘 좀 빼먹어라 요걸 이야기할 겁니다. 자, 지미 핸드릭스는 여러분들이 빼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왜?
설명이 안 돼. 빼먹는 거 여러분들 지멘드스 곡을 백날 카피해도 지멘드스처럼 연주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불가능해. 저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멘드스 다음으로 딱 떠올랐을 때 누굴까?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게리모어입니다. 첫 번째로 딱 들었던 이유는 뭐냐? 예를 들었던 게 뭐냐? 게리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기타리스트를 생각한다는 거는 화려한 테크닉, 어떤 주법의 어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건데 게리모어만큼은 우선순위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예요. 솔로 라인에 굉장히 모든 포커싱이 맞춰진 기타리스트예요. 게리모어가 막 이렇게 막 화려한 테크닉이나 막 이런 거, 예,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의 기타 연주라든지 음악을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선율이에요. 게리모어, 딱 이코는 뭐냐? 아, 보컬 필요 없네, 밴드에. 이거. 그 전에 어떤 기타리스트의 인식이라는 거는, 뭐 재즈 기타리스트 빼고, 그냥 뭐, 락밴드에서 보컬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어떤 암암리의 그런 편견이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게리모어는 보컬 필요 없네. 기타로 노래하면 되지 뭐. 딱 요 느낌이에요. 기타로 노래하는 기타리스트예요. 게리모어한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배우면 좋냐면은 솔로 라인의 접근성, 아이디어,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더라도 솔로 라인, 그러니까 딱 치고 나가는 그 상황이 그 아이디어를 많이 영감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게리모어는 철저하게 솔로 라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솔로 라인을 만든다는 거는 일정한 라인만 쭉 만들고 노래 끝 이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도입부가 있고 메인 음악이 딱 있으면 거기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클라이맥스 치고 마지막으로 앞에 메인 테마가 나오면서 딱 끝나는 게 기본적인 작곡의 기본이거든요. B파트 나오고 변화를 좀 주죠. 다시 쭉 C파트에서 클라이맥스 주고 그 다음에 다시 A파트 다시 해서 약간 이렇게 돼요. 여기서 A파트 B파트에서는 A에 약간 변화된 거 더 빌드업하고 탁탁 치고 요 전형적인 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의 코드 워킹이 나오는데 처음에 메인 라인에서 조금씩 두 번째 반복할 때 살짝 변화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변화주고 그 다음에 약간 프리하게 막 좀 뭔지 알죠? 무리진하게 확 치다가 싹 마무리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 때문에 게리모어 곡을 못 하겠지만 게리모어 스타일로 만약에 연주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죠. 주 메인 테마를 주는 거예요.
선율의 마법사예요. 선율의 마법. 기타로 할 수 있는 기타로 아 그냥 기타로 노래하는 사람 딱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는 게리 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노래 그 기타리스트의 그런 음악을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좀 가끔씩 많이 하냐면은 중간에 간주 정도 치는 그런 느낌인데 게리 무 같은 거는 완전히 본인이 압도적으로 그냥 메인에 딱 서서 모든 거를 다 합니다. 이게 이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고 그 라인이 솔로 라인이 딱딱 대중들한테 히트를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게리 무는 그거를 수많은 곡을 히트를 시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게리 무는 무조건 순위 안에 들어야 되는 기타리스트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리치 삼브라입니다. 의외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막 뭐 제프 벡 막 이런 거 뭐 길모어 막 이런 거 이런 기타리스트 막 생각하지만 느닷없이 웬 LA 메탈 리치 삼브라 본조비의 리치 삼브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기타리스트로의 어떤 명성 뭐 이름이 유명하죠. 기타리스트의 근데 평가가 가장 야박하게 먹여진 기타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좀 안 알려지고 신비스럽고 옛날에는 신비스럽고 또 막 제이슨 베이커 같이 막 이런 이제 부르의 뭐 어떤 기타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좀 평가가 좀 코어평가 받긴 하는데 리치 삼브라 같이 유명한 어떤 락 밴드의 기타리스트라면 워낙 밴드가 유명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평론가들이 그 기타리스트에 대해서 좀 많이 깎아내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리치 삼브라만큼 평가가 엄청나게 야박하게 먹여진 기타리스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리치 삼브라의 기타 솔로라든지 그런 걸 보면 아이디어라는 거 보면은 정말 아 미국식의 기타가 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음악의 이 기준은 굉장히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죠 거의. 물론 정통 헤비메탈이나 영국에서 발전했지만 그래도 80년대, 90년대는 주름 잡았던 메탈과 락은 대부분이 아메리칸,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본토야. 그러니까 미국. 굉장히 미국식이 뭔가를 보여주는 기타리스트가 리치 삼브라예요. 기타 솔로 보면은 정말로 락인데도 불구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거기뿐만 아니라 굉장한 절제력이에요. 딱딱 필요한 것만 가끔씩 좀 흥분해서 뭔가 더 돋보이게 하고 싶고 기타가 더 나대고 싶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기타리스트라면. 근데 철저하게 리치 삼브라는 언뜻 보면은 그냥 세션맨 같아. 본조비의 세션맨으로 참가한 기타리스트처럼 연주를 해요. 밴드에서는 그 개성이 엄청나게 묻어나게 막 이런 게 있잖아. 약간 오버하고 했는데 리치 삼브라는 중간 간주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완벽하게 진짜 세션맨처럼 깔끔하게 딱 있을 것만 있고 뺄 건 딱 빼주고 그리고 그 톤이라든지 어프로치라든지 연주했던 그 접근성이 정말로 미국이에요. USA. 이게 USA 그냥 LA 메탈이야. 이게 파퓰러한 메탈이야. 파퓰러한 락이야. 딱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과서적으로 연주한 게 리치 삼브라예요. 지금 들어도 요즘 나오는 세션맨 기타리스트보다 고품격입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It's My Life 같은 거 최근에 그 나왔죠. 그래도 그나마 It's My Life 같은 솔로 같은 거 보면은 뭐 하나요? 별거 없어. 딱 얼마 없어요. 딱 그 노래에 어울릴 거. 나라면 또 오도방정 떨고 싶지. 그죠? 막 하고 싶은데 안 해요. 딱 본조비 그 음악에 딱 어울리게끔. 그러니까 그 본조비가 원하는 본조비가 생각하는 톤 기타 그 팀에서 생각하는 그 색깔 있죠. 그거를 절대로 해치지 않고 딱 할 것만 하고 싹 빠집니다. 정확하게 백킹할 때 백킹해주고 솔로 할 때는 나대지 않고 딱 할 것만 하고 정말 세션맨이 하는 것처럼 더더 돌도 딱 우리나라 말로 한가위 같은 예, 추석과 같은 솔로 라인하고 싹 빠져요. 그러니까 리치 삼브라 연구 많이 해봤어요. 라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화성적으로도 완성도가 있습니다. 블루즈 하면서도 펜타를 굉장히 맛깔나게 잘 쳤어요. 펜타를 정말 잘 쳤어요. 락에 필요한 메탈에서 필요한 펜타는 어떻게 연주하냐 딱 리치 삼브라처럼 연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리치 삼브라한테 그거 건져가시면 돼요.
아, 파퓰러한 메탈이면서도 펜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팝 메탈, 파퓰러한 뮤직을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연주하면 좋을까? 리치 삼브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욕할 수도 있어. 에이, 걔는 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 기타리스트라고? 아이씨, 누굴까? 짧은 님이 맞으셨네. 짧은 님께 박수 한번 줍시다. 커크 헤밋입니다. 메탈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커크 헤밋은 그냥 이렇게 연주하면 돼. 누구나 커크 헤밋처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커크 헤밋은 왜 커크 헤밋을 제가 했냐? 야, 요거예요. 이 백킹을 만든 사람이 메탈, 그러니까 현존 지구상에서 메탈 밴드로서 인트로 백킹만 들어도 사람들을 그냥 넋이 나가게 하는 백킹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리스트를 평가하는 거는 테크닉, 뭐 솔로 라인의 능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남겼냐도 많이 봐야 돼요. 커캠이 요가잖아요. 네가 엔터샌드맨트 그러면 리프 네가 만들지 그러냐? 이러면 돼. 아무리 다른 기타리스트가 막 화려한 게 해도 커캠에 대해 엔터샌드맨 인트로만 들으면 사람들 다 뻑합니다. 근데 그 히트곡을 낸다는 것만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백킹 하나로 그렇게 멋있는, 솔직히 엔터테인먼트 백킹만큼 멋있는 메탈 백킹은 솔직히 없어요.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솔직히 기타리스트의 능력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가락만 보잖아요. 손가락만. 손가락. 대부분이 손가락을 뭘 치냐, 얼마나 잘 치냐 이거 보겠지만 기타리스트는 손가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머리. 뭐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 수 있느냐. 예. 또 막말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메탈리카 솔로 라인에 잉베이 같은 솔로가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 또 왜 안 어울려? 그러니까 팀에 맞는 기타리스트인 거예요. 팀에 철저하게 녹아든 기타리스트면서 그런 백킹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엄청나게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브루의 그 기타리스트 데이브 머스테인도 있죠. 메가데스. 메가데스의 머스테인도 훌륭한 기타리스트인데 자 보세요. 메가데스의 데이브 머스테인도 늘 스스로에게 스트레스였던 게 뭐냐면은 메탈리카는 앨범만 내고 만들며 백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만 하면 다 히트치고 하는데 데이브 머스테인은 늘 그 아래 팀으로 평가받는 자체가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는 스트레스였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큐 같은 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메탈리카는 그런 노래를 만드는 밴드인 거예요. 데이브 머스테인이 기타를 아무리 잘 쳐도 메탈리카만큼의 그런 백킹과 그런 노래와 그런 솔로와 그런 인트로 막 그 있죠? 인트로만 드는 뻑가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맞아요. 만년 2등인 거야.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스트레스. 그러니까 메탈리카 있을 때 잘하지 왜 머스테인은 또 데이브 머스테인은 또 한가리는 데이브 머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게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메탈리카 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가리는 술이 너무 떡이 돼가지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그냥 큰 가방 있죠. 여행용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버스편으로 그냥 고향에 가는 버스편으로 그냥 짐칸에다 싣고 그냥 보내버렸대요. 예. 그런 그게 싫어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제 기준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팀에서 탈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막 이렇게 아, 나 나갈래 이게 아니고 하도 멤버들이 열받아가지고 술만 먹으면 애가 그냥 너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또 꽈라돼가지고 못이 나니까 그냥 가방에서 넣어가지고 그냥 버스 짐칸에다가 그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머스탱이는 이제 메가데스 만들고 메탈리카는 원래 그때 당시 뭐 다른 뭐 팀명이었는데 친구가 야 그러면 그냥 메탈리카 해봐 그러겠대요. 근데 그 드러머가 누구죠? 라슬리인가요? 라슬리는 야 뭐 이게 이름이 촌스럽노 말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멤버들 가야 메탈리카 어떤 얘기? 와 좋은데 그래가지고 메탈리카라고 이름을 했답니다. 그것도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래요. 메탈리카라는 이름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크 헤밋을 저는 꽤 저는 인정하는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기타리스트. 네 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번에. 오 번개치고 난리도 아니네. 마이클 랜도.
다 아시죠? 마이클 랜더 기타리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무도 토를 날지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테크니션도 아니고 막 그 특이한 어떤 스타일링이 있는 기타리스트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세션 기타리스트입니다. 아, 마이클 랜더가 아마 조용필의 꿈이라는 그 중간에 그 기타 솔로도 마이클 랜더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근데 대가예요. 그러니까 대가는 막 나대지 않아요. 진짜 대가는. 하는데 음 하나만 쳐도 그게 그 음악에 쫙쫙 달라붙어요. 그게 마이클 랜더예요. 아 기타 세션은 이렇게 해야 돼. 딱 이런 거. 마이클 랜더는 진짜 마이클 랜더예요. 마이클 랜더는 마이클 랜더 하네. 딱 그거예요. 마이클 랜더도 저 같은 경우는 아, 살짝 영순이에 가까운 네.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레카우. 그레카우가 정말로 알려지지 않는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약간 좀 시대 주류를 좀 잘못했나? 막 이런 느낌? 약간 또 흑인이라는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불리함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레카우 연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왜 안 떴지? 이 사람은 왜 안 유명하지? 할 정도일 거예요. 정말로 기타 잘 칩니다. 테크닉부터 시작해서 솔로 라인 만드는 느낌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거를 우리 또 마이클 잭슨 형님이 또 알아보고 마이클 잭슨과 같이 공연도 했습니다. 그레카우는 정말 대단한 기타리스트예요. 진짜 슈퍼 슈퍼 울트라. 그러니까 지금의 뭐 여러분들이 그죠? 뭐 거슬리 고반이 있고 뭐 막 여러 기타리 슈퍼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막 테크닉으로 막 딱 예. 그 전에는 그레카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타리스트예요. 그때 당시 뭐 치킨피킹 같은 것도 엄청나게 잘했었고 뭐 스케일에 대한 이해, 이론적인 거 이해 어마어마하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레카우를 좀 알고 싶다면은 틸트라는 음반 한번 들어보세요. 틸트 그 리치코젠하고 그레카우랑 같이 이제 협연한 게 있거든요. 그 앨범에서 틸트 음반 들어보세요. 와 두 미친 인간들이 기타 친 거예요. 아 기타 테크닉이 이런 거구나. 근데 재지한 어프로치라든지 또 락킹한 어프로치라는 게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교과서라 생각하면 돼. 기타의 테크닉과 사운드와 뭐 터치감, 레가토, 막 베르베르 다 들어있어요. 틸트만 들으세요. 기타의 끝을 듣고 싶으면 틸트. 리치 코젠하고 그레코랑 둘이 기타로 배틀을 하는데 아 끝내줍니다. 그레코 들으시면 아 그레코가 이 정도였구나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줄게요. 오리지널 보통 기타리스트라면 그때 당시 이런 거. 이라 쳐요. 근데 이 사람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터치감이라든지 슬라이드 비브 같은 걸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태평도 진짜 많이 했어요. 다 그렇게 보여. 다 그레코 겁니다. 자, 이게 그레코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타리스트는 그레코한테 테크닉 같은 거 현대적인 그 어프로치라든지 그런 것에서도 아직까지 미래적으로도 앞으로도 네, 꽤 배울 게 많은 기타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타나 딱 나왔죠. 방금 누가 나왔는데 산타나. 산타나는 유일하게 정통 락, 뭐 정통 블루스 뭐 이런 거지만 산타나는 라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연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산타나도 막 크기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테크닉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화성적인 그런 건 안 해요. Only 펜타입니다. 얘를 어렸을 때는 산타나가 아니라 펜타나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장난으로. 산타나만 치면 돼요. 아니 그냥 펜타만 치면 돼. 예. 뭐 그 그냥 뭐 보통 스킬 하면 이런 거라면 보통 뭐 이렇게 여기가 프리잔 노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없어. 산타나는 그냥 무조건 펜타야. 다 필요 없어. 또 펜타면 되는데 이건 또 보그노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건 또 보그노 램프로 해줘야 돼. 산타나 스타를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펜타 가지고 이게 펜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틴적이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산타나는 피크로 커팅하는 거. 펜타로 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 히트곡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그 기준이 기타리스트면서도 그냥 기타 기능이면은 좀 별로예요. 기타 기능은 잘 치는 사람 많죠. 테크닉적으로. 아,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미드가 제일 잘하지. 테크닉적으로는. 그러니까 뮤지션적인 느낌 있냐 없냐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계속 나열했던 그 목록들 보면 대부분이 그냥 기타리스트였던 기능적인 기능인 기술자가 아니라 뮤지션의 점수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뮤지션적인 요소가 있냐 없냐. 네. 그래서 산타나 여러분도 여기서는 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자, 그 다음 잉잉 맘스틴. 잉잉 맘스틴 가지고 호불호가 엄청나게 많이 갈 수도 있고 잉잉 맘스틴 뭐 엄청난 게 말이 많지만 잉잉 맘스틴만큼은 누가 뭐라고 부른다면 닥치세요. 잉베이 많은 기타리스트 찾기 힘듭니다. 같은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잉잉 맘스틴은 아까 커크처럼 막 어떤 유명한 백킹을 만든다거나 게리모어처럼 엄청나게 히트할 만한 기타 라인을 또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장르를 만들었어요. 잉잉 맘스틴은.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를 만든 거예요. 이러기가 쉬운 게 사실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그때 당시 헤비메탈 밴드들이 클래식한 요소를 막 해서 막 뭐 베토벤의 운명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막
리치 블랙모어도 옛날에 했나 막 하여튼 그때 당시 유명 기타리스트들이 이슈화를 위해서 그런 종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잉메 맘스틴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본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바이올린의 연주주법을 기타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옛날엔 키트바 진짜 다 이랬어요. 진짜 거짓말은 치고 여러분들 다 그냥 옛날 펜타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뭐 지미 페이지 뭐 제프 백 뭐 뭐 리치 블랙 뭐 뭐 뭐 뭐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랬다니까 그때 당시 다 이랬어요. 근데 잉베이가 나오자마자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잉베이가 나온 이후로부터 기타리스트의 본격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잉메이 암스틴은 기타 플레이어도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그건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 사람 잘못한 그건 진짜로. 그러면 안 돼. 정말 기타는 잘 친 사람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 네, 정말 기타 최고고 기타의 어떤 플레이즈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 사람이고 장르까지 만들었고 거기에 붙여서 뭘 했냐. 그 이후에 정말 기타리스트의 부흥을 만든 사람이에요. 다 이런 스타일의 기타리스트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폴 길버트, 뭐 비니 무어, 아까 나왔죠. 제이슨 베커, 막 이런 솔리스트의 어마어마한 기타리스트들이 우죽순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얘 이후로 나와요. 얘라고 하면 그러네. 이 형. 잉베 말암스틴 형님 이후로 이런 기타를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잉베 말암스틴은 평가자라가 될 수 없는 기타예요. 기타리스트. 불가능해. 잉베 말암스틴은 이렇게 플레이즈가 뭐 맨날 똑같고 아니라니까. 그거를 말하는 당신이 잘못이야. 이거는. 무조건. 맞아. 크리스 임플레트로 나왔고 잉베이로 인해서 이런 기타리스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잉메이 맘스틴은 그냥 위대한 기타리스트예요. 진짜 제 마음속으로는 저도 이런 스타일이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지미 핸드릭스보다 더 영순이에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우리 사회적인 또 지목으로 좀 그런 게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잉메이 맘스틴을 정말로 대단한 기타리스트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 기타리스트 이후로 어마어마한 많은 플레이즈들이 나왔습니다. 기타 테크닉에 어떤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진짜 끝이 뭐라 맨날 이것만 했다니까? 이런 것만 했어, 진짜로. 예. 그때 당시 산타나 나오고, 막, 그때 당시 막, 제프에 나오고, 뭐, 막, 다 이랬어, 다. 근데 잉베가 느닷없이 막, 응? 뭐, 프리지안 도미네스 나왔다니까? 이런 기타리스트 없었어. 이런 기타리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잉베이 마음스틴한테 여러분이 그러면 뭘 배우고 싶냐? 네, 이코노믹 피킹 배우세요. 잉베이 마음스틴은 스위피킹, 아 요즘에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스위피킹도 많고 테크닉 많아요. 잉베이 마음스틴한테는 뭘 배우면 되냐? 네, 이코노믹 피킹 배우면 돼요. 그것만은 잘하면 돼. 잉베이 마음스틴 이코노믹 피킹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되죠? 그죠? 나온 업단 업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 잘 건져가면 돼. 이것만 잘 건져가도 잉베이한테 쓴물담을 다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잉베이한테 배울 거는 이코노믹 피킹. 그리고 수많은 테크닉, 막 화려한 테크닉이 의외로 잉베이는 없어요. 잉베이는 여러분들이 막 화려한 테크닉, 뭐 스위피킹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뉘앙스라든지 복잡한 뭐 테크닉이 있는 것 같지만 잉베이는 의외로 플레이즈가 간단해요. 스케일의 나열, 하고 스위피킹, 그리고 이코노믹 피킹 이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라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뭐냐, 전체적인 그루브를 많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주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 연주를 들어보면은 박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딱딱딱 정해진 그런 막 리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악보 보면은 막 11연음, 그죠? 13연음, 말도 안 돼. 솔직히 잉베이도 지도 똑같이 못 쳐. 다 그냥 즉흥으로 그냥 하는 거야. 막 후루룩 하는데 전체적인 노래 그루브에서는 딱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인베이 플레이즈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밴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미 핸드릭스도 초창기 때는 인베이 맘스도 지미 핸드릭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주에 지미 핸드릭스의 그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랬죠. 지미 핸드릭스는 그 연주를 해석하거나 흉내내거나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게 어떤 틀에 있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기타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지미 핸드릭스 연주는. 잉베이는 그런 뉘앙스를 코치코트로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귀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잉베이 마음스테인 제대로 알고 싶으면 레닌글라드 공연은 그 87년도 공연인가 레닌글라드 공연을 라이브 실황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이제 그 스페니시 캐스 매직인가 막 그 음악인가 하여튼 무슨 그 지미 핸드릭스 곡을 해요. 근데 그 뉘앙스가 아주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빠른 플레이즈를 하고 그런 테크니컬한 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브라토가 네, 살아있습니다. 절대 비브라토 진짜 최고예요. 잉베이 맘스. 그러니까 잉베이 맘스틴 가지고 잉베이 맘스틴 옛날 구닥다리 스타일이고 그건 당신 잘못이야. 당신 머리를 고쳐야 돼 이거는. 지미 핸드릭스는 잉베이 맘스틴은 무조건 극찬받아야 마땅할 기타리스트입니다. 장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한 큰 업적은 없어요, 사실. 예. 자, 그 다음. 벤 앨런입니다. 많죠? 벤 앨런. 에드워드 벤 앨런. 벤 앨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라이트 핸드 주법. 그리고 세계적인 팝 황제. 기네스북에도 오른 음반에 세션했던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업적 어딨어? 구하기 힘듭니다. 찾기 힘들어요. 벤 앨런. 예. 하잖아. 누가 생각했겠어, 이걸? 이거 누가 생각했겠어? 천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최근 기타리스트입니다. 자, 누구냐면 우리 같은 성씨를 가진 기타리스트입니다. 대단하다. 존 메이어입니다. 제가 생각한 게 존 메이어. 그러니까 조 세트리안이 훌륭하죠. 폴 기벌트 훌륭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약간 나는 존 메이어를 보면은 현대판 에릭 크랩튼 같아요. 스타일이야 좀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고 좀 그렇죠. 기타의 어떤 연주하는 스타일이나 완전 다르긴 하죠.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요즘 시대에 에릭 크랩튼 같은 느낌 들어요. 존 메이어가 막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하거나 막 어마어마한 막 어려운 난이도의 연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연주를 들어보면은 연주가 그 나이에 아니지. 그 나이가 필요 없지. 그냥 대가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손놀림이 나와요. 그게 막 테크닉이 아니에요. 사실 테크닉은 아닌데 간단한 그 블루지한 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저 나이에 짬이 느껴져요. 굉장히 대가만이 가진 어떤 그런 짬이 느껴져. 그 나이에 막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블루지하게 연주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굉장히 존 메이어는 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기타긴 한데 그래도 뭐 연배가 좀 있으신 사람입니다. 앤디 티몬스. 약간 요즘에도 맞죠, 이렇게. 앤디 티몬스. 앤디 티몬스의 진면목을 알고 싶으면 Cry For You라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타 정말 잘 칩니다. 앤디 티몬스 끝장납니다. 이 사람도 막 그렇게 화려한 테크닉 아닌데 어쩜 저렇게 적시적절할 때 그 테크닉을 쓰고 어떤 저렇게 딱 필요 없을 때는 싹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빠다 냄새나는 플레이지를 잘할까? 요 느낌 딱 있어요. 굉장히 앤디 티몬스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져갈 건 펜타입니다. 앤디 티몬스도. 자, 그 다음에 살짝 잉베이 맘스텐의 아류인데 살짝 그냥 10대 정도는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좀 공부해보면 좋을 만한 기타리스트인데 네, 마이클 로메오입니다. 심포니 X의 기타리스트인데 클래시컬 연주의 어떤 완성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잉베이 맘스텐이 시작했던 클래시컬 메탈, 바로크 메탈이 마이클 로메오 가지고 살짝 완성이 됐지 않았을까. 네, 그런 느낌 들 정도로 마이클 로메오 기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기타 잘 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잊어버릴까봐 이야기하는데 뭐 랜드루즈라든지 그 아까 누구죠? 제이슨 베커는
제 기준으로는 물론 훌륭한 기타리스트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음반이 좀 많이 여러 개 한 두어서 장 나와보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좀 나오는데 너무 음반이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쵸? 너무 적어서 훌륭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음악 뮤지션으로서의 그 매력이 있냐 없냐 요걸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가하기가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표본이 부족해. 표본 부족해. 예. 자, 그 다음에 스티브 바이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바이를 이야기하면 조세 트리아니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조세 트리아니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기타리스트의 랍비죠. 랍비. 기타리스트의 스승. 거의 모든 기타리스트의 스승이죠. 조세 트리아니는 그런 느낌이지만 학구적인 기타리스트면 스티브 바이는 거기에 굉장히 실험적인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한 기타리스트를 제가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뮤지션으로서 그 점수 있죠. 늘 내가 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노래를 꽤 많이 봤어요. 그죠? 지금 For the Love of God이라는 그런 유명한 곡도 많이 있고 뭐 Crying Machine이라든지 딱 들으면 아 이 사람 곡이구나 이런 거 이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연주가 막 테크닉이 화려하지 않고 막 어렵고 난이도가 없을지라도 이런 노래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티브 바이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바이 라이브를 보면은 굉장히 기괴할 정도로 아 왜 어떻게 저런 짓을 다 하지? 그러니까 까놓고 이야기하면 저 인간 미쳤나? 왜 저런 짓까지 하지? 그런 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짓까지 하고 있냐면은 기타 바디 하나에 베이스랑 기타 혼자 다 칩니다. 베이스 치고 그에 맞춰서 기타를 쳐요. 4개 3개야 베이스 밑에 있고 막 이래. 저 인간 미쳤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런 짓 안 합니다. 아무리 요즘 뭐 거스리고만 뭐 하고 누구 유명하다더라도 스티브 바이 같은 짓 안 합니다. 못해. 할 수가 없어. 그건 스티브 바이만 할 수 있는 거야. 천재야 스티브 바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스티브 바이는. 스티브 바이는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릭 존슨. 에릭 존슨은 한마디로 말하면 클린턴의 마법사입니다. 아, 클린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클린턴에서는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연주가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본토잖아요. 본토에서 요구하는 그런 연주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딱 보여준 게 에릭 존슨입니다. 화성학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클린톤 기가 막히죠. 그것으로 연주하는 그 톤도 엄청나고 이펙터의 활용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물론 드라이브 톤에서는 호흡도가 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에는 그 톤이 또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릭 존슨은 여러분들이 뭘 많이 배우면 좋냐? 클린턴을 어떻게 빼야 되는 거냐? 에릭 존슨의 기타 클린턴은 그냥 세션용 기타, 거의 그냥 딱 세션용 기타예요. 세션용 기타가 이렇게 치면 된다. 그것도 펜더로 쳤을 때 이 톤 나오면 돼. 딱 이거예요. 미국에서 원하는 세션용 기타는 그냥 클린턴은 이런 거야. 이런 스타일이야. 에릭 존슨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뽑아가시면 돼. 에릭 존슨한테. 퍼즈 톤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비비킹. 뭐 유명하죠. 비비킹은 두 말할 나위 없죠. 근데 비비킹도 약간 영순위로 가야 돼요. 블루스라든지 이쪽으로는 비비킹.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기타리스트는 저는 조지 벤슨. 재즈 기타리스트죠. 수많은 뭐 재즈 기타리스트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조지 벤슨을 유독 등수로 매깁니다. 조지 벤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즈 기타리스트를 하고 싶다면 물론 정통 재즈도 괜찮지만 조지 벤슨 같은 재즈 기타리스트를 많이 보고 한번 배워보세요. 정말 큰 재즈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조지 벤슨 정말 대단해. 조지 벤슨 일단 곡이 다 명곡이에요. 진짜 조지 벤슨 음반 들어보면은 첫 트랙부터 마지막 음원까지 버릴 게 없어요. 다 가요 톱10 1위짜리야 쉽게 말하면. 조지 벤슨 음악 많이 들었어요. 내가 좀 기타리스트 클린톤으로 할 수 있는 재즈한 기타리스트. 특히 뭐 할로바디라고 그러나요? 풀바디라고 그러나요? 막 이런 톤에 대해서 좀 맛을 좀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조지 벤슨 들으세요. 다른 거 듣지 마. 그냥 조지 벤슨 들으면 끝. 조지 벤슨 그냥 들으면은 그냥 끝나요. 아 기타 톤 이래야 되는 거구나. 아 이런 톤에서 연주는 이게 그냥 답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번 외에는 이제 제갈드도 있고
조이 타플라도 있고 기타리스트 제이슨 베커 이런 거 누노도 있고 다 많이 있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했던 기타리스트들이 누노는 약간 이제 그 리드미컬이나 펑키락 같은 그런 백킹을 좀 많이 했던 기타리스트죠. 그 누노도 어느 정도 그 정면에서 할 수 있겠지만 리치 코젠도 굉장히 그때 당시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 리치 코젠은 인간적으로 제가 좀 안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기타리스트인데 아 이게 리치 코젠이 그런 게 있어요. 리치 코젠이 들어간 팀은 다 해산이 됩니다. 팀이 뽀개져. 그 이유는 아시죠? 얘가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근데 노래도 잘해. 그래서 그 멤버들이 이제 있으면 그 멤버들의 그 짝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짝꿍을 치고 해가지고 리치 코젠이 이제 이렇게 뺏어와. 그래갖고 이제 팀 싹 했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포이즌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취향을 좀 배제하고 이거에서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다, 한간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뭐뭐 배워갈 만하다 이런 순들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